우와, 엄청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물지? 맞지. 서로 여기가 잘 붙고 재밌고 그런데 뿌. 그리고 이거 요즘 유행이다. 헷. 나도 만드는 거 많이 봤는데 부는 거 어렵지 않아? 엄청 어려워서 이거는 우리 아빠가 하나 불어준 거다. 헷. 어? 근데 이거 바람 빠지는데? 오, 안 돼. 작아진다, 작아진다. 헷. 어디서 구멍이 난 거야? 뿌. 다시 불기도 어려운데. 아, 어떡하지? 방법이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어? 남배인장? 뭐하냐, 오바키? 어, 양달래도 있었네? 응, 헷! 어, 농구하고 와? 응, 근데 양달래는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빠가 요즘 유행하는 공을 불어줬는데 바람이 빠졌다, 헷! 다시 불면 되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불어줄까? 너가 할 수 있어? 풍선 부는 거 뭐 어렵다고. 내가 해줄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나 아트 풍선 이런 거 다 불어서. 재질이 뭐야? 봐봐. 이런 거는 쉽게 불릴 것 같은데. 진짜 불어주면 내가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헷. 오, 진짜? 좋았어. 해볼게. 이 테이프로 만드는 거야? 응,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불기만 하면 돼. 알겠어? 불기만 해. 응, 알겠어. 해봐. 우선은 이 테이프를 요 정도 잘라서 접고 이 안에 글리터 반짝이를 넣고 그런 다음 빨대를 껴서 겉을 닫아주고 자, 이제 풀어주면 돼! 자, 이제 풀어주면 돼! 응, 해볼게. 너 이렇게 들여마시지 않도록 조심해. 안 그러면 너 입속으로 반짝이 다 먹는다. 아, 알겠어. 해볼게. 제발. 그, 하기 전에 드라이기로 하면 잘 되던데. 한번 해볼까? 맞아! 그럼 더 잘 된다. 헷! 그래, 해보자. 껍질을 떼야 되네. 이렇게 껍질 떼고 여기에 약한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슝. 오, 말랑말랑해. 이제 될 것 같은데? 해볼게. 제발! 이거 장난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 응?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잖아. 뭐라고? 이거 그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로? 왜? 나 농구공에 바람 넣는 거 있거든. 여기 있다. 이거 이걸로 될 것 같은데? 우와! 그래! 그거 진짜 될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응! 그래, 이걸로 해보자! 빨대 떼고 여기에다가 바람 넣는 거를 넣고 드라이기를 쑤시고 이제 해본다! 그래, 해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된다! 오! 오, 대박 잘 돼! 오! 오, 대박! 됐다! 오! 이걸로 될 것 같더라고. 우와, 진짜 된다! 남반장 고마워! 헷! 자. 진짜 불이다! 잘 불린다! 헷! 이거네, 정답이네! 어떤 사람은 풍선 아트 바람 부는 걸로 하던데 이게 더 쉬워 보인다. 헷! 맞아. 입구가 좁아서 압력도 더 센 것 같아. 이 두꺼운 공 안에 넣으려면 압력이 세야겠지? 바람 넣는 게 답이었네. 오키님들, 답을 찾았어요. 농구공 바람 넣는 걸로 만드세요. 맞아요. 헷! 그러면 여러 가지 만들어 볼까?
좋아. 먼저 눈사람. 동글동글 슬라임을 점토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끝에 붙인 다음 테이프를 뜯어줍니다. 떼고 바람 부는 거를 넣어준 다음 입구로 고정하고 드라이기로 살짝. 이제 불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우와. 오, 여기까지 하고 쏙 빼. 오, 과연 성공? 오, 엄청 잘 됐어. 키키키키오 비키. 똑같은 걸 하나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오, 눈사람 완성. 터졌다. 귀엽다. 헷. 나는 시나무르를 만들어 볼게. 헷. 불어주면. 어디서 빠지냐 해. 오케이. 시나무르를 그려주면 오 느낌 나지 해. 볼을 그려주면 여기에 귀까지 하면 시나무르이다 해. 시나무르이다 해. 오 진짜 잘한다. 오 진짜 똑같아. 나는 야구공을 만들어 볼게. 구슬을 넣고 닫아주고 껍질을 떼주고 닫아주고. 허, 구슬 넣고 해보는 건 처음이다. 바람을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바로 되겠지. 어, 여기 잘 막아야 돼, 이렇게. 오, 된다. 오. 됐다! 야구공 완성! 오, 저걸로 야구 되나? 해볼까? 야구공으로. 자, 갑니다! 어, 엄마! 오! 너무 재밌다, 힛! 너무 재밌는데? 테이프로 어떤 걸 만들면 좋겠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신나게 테이프볼을 쉽게 바람넘는 꿀팁 발견하기 대성공 헷.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